안녕하세요. 셀럽 마레츠 최윤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K-POP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셀럽의 말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블룸버그 분석 노트에서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ETF 분석가인 헨리 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ETF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점점 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라면서 최근 ETF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해지는 경쟁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성장하는 K-POP 산업에 대한 그럴듯한 투자 사례에도 불구하고 그 ETF의 상업적 매력을 is hard to fathom, 가늠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라면서 K-POP 산업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이 ETF가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K-POP ETF를 승인하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들이 편입이 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ETF의 흐름은 어떨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K-POP ETF가 미국 시장에서 생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K-POP ETF 미국에서 잘 갈까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의의가 뭐냐면요. 네. 이 그 ETF라는 게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네. IT, 뭐 바이오, 뭐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있는데요. 특정하게 뭐 미디어 엔터 ETF가 아니라 K-POP만 콕 집어서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거를 했다는 건요 엄청난 이슈입니다. 네. 그럼 이게 왜 주가에 매우 긍정적이냐면은 이게 되면요 이 미국의 이 ETF가 런칭이 되면은 이 글로벌 이거 K-POP ETF 자금이 우리나라 엔터사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이 레벨업을 예고하는 좋은 표시이기 때문에 또 이게 흥행이 되냐 안 되냐는 당연히 잘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말했지만 K-POP은 이 성장 산업이고요. 그렇죠. 또 K-POP은 우리나라가 주력이고 또 중요한 게요. 중국이나 이런 데가 이걸 못 따라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 IT건 자동차건 조선이건 꼭 괜찮으면 추격을 당하는데 그럴 게 없고 또 이게요 엔터주들은요 팬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각 그 엔터사별로 이 소속 관련된 이 팬덤들이 그 회사 주식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 글로벌 이 K-POP 이 팬덤들이 또 이 그 K-POP ETF에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글로벌 자금이 실제로 우리 엔터사들에게 바로 유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셀럽의 말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메타의 주가는 3% 가깝게 빠지면서 20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 200달러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메타의 주가가 7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현지 시간 4월 19일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VR과 AR 플랫폼의 두 가지 emerging players, 주요 선두주자는 메타와 애플입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메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메타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CNBC의 진행자이죠. 짐 크래머는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승리라고 말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이 메타의 턴어라운드 노력이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메타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메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짐 크래머가 메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데 작년부터 이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은 뭐 페이스북 메타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프세요. 이 메타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메타가 사명까지 바꾸면서 공격적으로 그렇죠. 했는데 당장의 아웃풋은 안 나다 보니까 실적은 말 그대로 너무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또 최근에 조정을 받는 전 이렇게 봅니다. 결국 지금은 메타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실적이 저조하지만 나중에 가면 그에 대한 아웃풋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메타고 후발주자들이 그걸 따라가려 해도 이 기술적 격차와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짐 크래머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그
메타의 그 턴어라운드 노력이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메타가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시장도 주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타에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유성만 위원님의 이야기를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메타 주가가 언제쯤 이제 반등하고 결과물을 뭔가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데이 모닝 마켓 유성만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아침에 일찍이지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 뒤에도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